인천공항입니다. 드디어 떠나요. 떨려. 모바일 체크인 하고 슬프로 맡길게요. 이제 너무 쉬워졌어. 추가 요금 내시려면 북쪽으로 가셔야 되고 아니면 기내로 가실 거 좀 담으시겠어요? 원래 15km까지인데 추가 요금 내고 가려고요. 2km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여기서는 16km로 나왔어. 다행. 안녕. 은행 ATM을 찾아서 환전하면 됩니다. 저는 어플로 미리 환전 신청을 해놔서. 왜 안 되지? 저 환전 주머니 신청했는데요. 원래 저기서는 바로 못 뽑는 건가요? 저 가지는 원래 안 받아요. 약 50만원 정도. 아, 그렇지. 너무 배고픈데. 아이고. 밑에 한국 과자랑 이것저것 엄청 많습니다. 화장품이랑. 드디어 탑승 앞에까지 왔어요. 출발하기 전에 하루 동안 쓸 eSIM을 설치를 해야 돼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면은 데이터도 잘 안 되니까. 거의 이민 가는 수준으로 짐을 챙겨가지고 힘드네요. 가끔 이 활성화 코드로 직접 입력하면 오류가 떠가지고 저 이렇게 아이패드로 촬영을 하고 오류가 잘 안 떠요. 한국에서 쓰던 거는 꺼두고 여기서는 키면 됩니다. 저번에 샀던 거링 이렇게 두고 한국은 무기라고 하거든요. 한국은 너무 추우니까 긴팔 입고 요즘에 입어서 되게 기내서 도착하자마자 땀이 펄펄 나요. 바질 킨 에그 덮밥. 엄청 날리는 쌀도 아니고 막 맛있는데요? 맞다? 무서운데? 과연 여기가 맞을까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그랩은 여기 4번에서 나와서 여기 건너가면 됩니다. 여기는 일반 택시고 여기는 그랩이에요. 둘째 날입니다. 또 밑에 세븐일레븐 있어서 여기서 유심을 살 수 있습니다. What is different? 아니면 인터넷 เลย. 인터넷. 우리는 인터넷. 아니, 똥 뜸. 주선? 대본. 네. 한국에서 결제하듯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알리페이 연동됩니다. 여권 필수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Thank you. 빵 종류도 진짜 많고 간식류? 말해 뭐해 진짜 많고
확실히 더운 날이라 그런지 데오드란트나 쿨링 제품 좋다 하더라고요. 폰즈 쿨링 제품 유명하죠? 폼이나 두유 같은 거 멸곰팩으로 된 게 엄청 많아요. 급한 거는 이렇게 편의점에서 빨리빨리 살 수 있으니까 역시 편의점. 이런 신기한 디저트들도 엄청 많죠? 바나나 14바트, 7바트. 짠, 결제 완전 쉽죠? 와, 검은 콩이었으면 좋겠다. 건강해 보이는? 너무 맛있다. 여러분 캡처하세요. 15다, 14죠. 카드는 트래블 월렛. 완전 좋아요. 이런 현지 분위기. 근데 백종원 식당보다 맛있다고. 맛있겠죠. 카오카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태국 음식 중 베스트. 기술렌 현지 마트들 한 4시 정도에 문을 닫아서 열려있는 곳 중에서 찾아서 왔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껍데기 부분도 있고 이거 약간 간장 베이스인데 특유의 시커먼 향은 나요. 근데 별로 자극적이지 않아서 맛있어요. 저는 시래기인가? 이런 게 같이 나와요. 그 아주머니가 너무 친절해요. 아, 스파이시? 아, 오케이. 알로이. 알로이 맛. 진짜로 소고기처럼 막 부서지는 느낌? 돼지 껍데기랑 같이. 2,400원? 2,400원이요? 계산 안 될 때? 바로 계산할 수 있게끔 미쳤어. 그 옛날 같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이 비싼 관광지만 가서 그렇게 된 거랍니다. 너무 부드러워. 그게 안 되는데? 어, 피. 뱅게, 매머니, 샤베하, 아니.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기사님 불러주셨는데 통이 안 돼가지고 파리 랭귀지로. 계속 사라져. 이럴 땐 약간 한국이 정말 최고다 느낍니다. 빨리 나가고 싶다. 이뮨 팩트. 이뮨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약간 엄청 신 레모나 맛 나거든요. 며칠 지나면은 얼굴 싹 탈 것 같아요. 나중에 비교 영상 찍어보면 웃기겠다. 미치겠네. 편의점에서 닭가슴살 바 이거 사왔습니다. 두 개 해서 1,300원. 닭가슴살에도 뿌려 먹어볼게요. 아, 비 구글 컴 돼. 안녕 콩주들. 오늘은 드디어 방콕의 핫하다는 쇼핑몰 중 하나인 엠코티어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머리도 이 미니 고데기로 볶아줬고 링까지
뭐랄까 오렌지스럽게 메이크업을 좀 해봤고 오늘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헬로키티 with extra ice. Oh, yeah. 여기가 푸릇푸릇하고 되게 예쁘죠? 후기 보니까 여기 오면 힐링된다는 글이 많아서 아직 잠이 덜 깨서 힐링되는 느낌은 모르겠어요. 엄청 진해 보이죠?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중국 손님이나 서양인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분들도 많고 밖에도 자리가 있는데 너무 더울 것 같아서 귀여운 할로윈. 또 태국 한정이겠죠? 특별한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멕시코기 선택하는데 너무 귀여워. 계단을 못 올라가나 봐. 우리나라는 거의 막 몇 번 손님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름을 물어봐 준다는 거. 이게 딱 해외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엉덩이 벗어? 케이크 먹으라고. 방콕도 왼쪽으로 다니는 거라 앞에 잘 보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게 M시리즈 건물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가 프롬퐁역이에요. 아, 저기는 엠포리움. 엠포리움에 들어왔어요. 여기 4층 가면은 스토리 있으니까. 그 터미널 21에 있는 푸드코트랑 똑같은 게 들어와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가 미슐랭 맛집이라는.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약간 케첩 맛 난다던데. 종류가 많아서 한 바퀴 일단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먹더라고요. 고기국수. 이것도 미쉐린이네요. 코너에서 따로 샀어요. 25바트. 이렇게 밖에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냥 미슐랭 먹을 거 그랬나? 잡채 같아. 하나 먹어볼게요. 다시 엠포티어로 왔어요. 이렇게 밤에 봐도 너무 예쁘죠? 오, 진짜 더운 데가 생각이 나는? 드랍바이 도넛이라는 데예요. 도넛 가게인데 이게 가격이 좀 빡세요. 이놈의 피스타치오 요거를 제가 먹으러 왔거든요. 와, 카페 되게 넓다. Can I just take it out? 아, 니카. 오늘 몇 시에 갈 거다 미리 말을 해서 포장을 해놨습니다. 제 길이 진짜 헷갈려. Where is Gome Market? Gome Market. Yeah. 여기 있어. 솔직히 그냥 진짜 맛집 아니고서는 세븐일레븐 커피가 더 맛있다. 이렇게 나와서 넘어가면 드디어 찾은 구매마트. 이것도 많이 먹더라고요.
젤라또 집이에요. 왜 배고프지? 과일도 잘라주고 따뜻한 과일들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포장된 음식도 엄청 많이 팔아요. 비비고 만두. 구매마켓 안에서 촬영 힘들어서 촬영 못했고 오실 때는 항상 핑크 같은 거 들고 오시면 숙소 와서 빨래 돌려놓고 아까 고메마켓에서 사온 볶음밥이랑 샐러드 찜하게 끼리도 이만큼 먹으면 살찐다는 그램수로 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00원 정도입니다. 당근 상한 것 같은데? 소금은 편... 오! 너무 많이 뿌렸어. 제가 계속 바이크만 타니까 걸을 일이 없어요. 지하철이라도 타야지 역까지 걸어가고 계단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실제로 시험에 쓰인 막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근데 시험 계속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들 위해서 수능 영어처럼